지금 그러니까 치고 나간 타이밍 때문에 문제 되시는 거죠? 네. 나처럼 말, 본인 말한 걸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가져오면 돼요. 방금 그랬죠? 네.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자른 거예요, 사실은. 네. 아,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죠? 라고 아, 했잖아요. 그런 아, 식으로 중간에 그 사람 말을 따라 하시면 돼요. 아,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신 게 제 질문의 솔루션인 거예요? 그거예요. 아, 예.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네. 리액션 들어가잖아요. 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? 그럼 네, 맞아요. 그럼 내 말 하면 되잖아요. 이거 박사님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. 예. 실천을 하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지. 그냥 바로 실천이 안 되고요. 네. 의도적으로 연습을 좀 하세요. 아내가 오늘은 좀 친구들하고 잡담을 하더라도 수다를 떨더라도 네. 중간중간에 제 말을 좀 잘라봐야겠다. 기분 나쁘지 않게. 그랬을 때 그 말을 맞장구 치면서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하면 기분 안 나빠요. 내 말 잘 듣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이 요약을 해주는 거지.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구나. 야, 참 재밌네요. 근데요 하고 내 얘기하면 되죠.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네, 중간에 그냥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.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. 그 순간 안 들어요. 내 말 생각하느라고. 그러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. 내가 할 말이 있어요. 그럼 그 사람 말을 딱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말을 자를 수 있어요. 듣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 책 보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 상대의 매트에 내가 빠져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죽이고 아, 그 사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고. 그러니까 그 빨려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소스를 찾아내는 거죠. 제가 말 자른 거죠, 이렇게. 네네. 예, 그렇게. 아... 그 타이밍이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